여기 청암부도가 있는 곳이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흑룡사를 찾았습니다. 백운산의 자락에 있는 백운계곡의 최상부에 있는 흑룡사는 여름에 휴가철을 위해서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대한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흑룡사를 가는 입구에는 흑룡사 청암당 부도와 묘화당 부도가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나라의 최대의 물놀이 계곡인 백운계곡에 바로 입구 오른쪽에 있는 청암부도와 묘화당 부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암부도가 있는 곳이네요. 약간 독특합니다. 세 개 다 부도 형태가. 바로 이곳이 흑룡사 주차장 상켠에 있는 청암당 부도와 묘화당 부도입니다. 흑룡사 청암당 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암부도는 보문암의 주지였던 청암의 사리탑입니다. 그리고 묘화당의 부도는 1681년에 세워졌으며 청암부도는 1648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흑룡사는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내원사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이 비보사찰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찰 입구내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을 들어가면은 왼편으로 종무소와 원통당이 있으며 대웅정 바로 앞에는 오청석탑과 포화대상이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이렇게 큰 탑이 있습니다. 사리탑이겠죠? 대웅전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대웅전이며 대웅전의 왼편에는 석조 지장보살 입상과 도맹존자 무독기왕 입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입상들이 대웅전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의 좌측편으로 넓은 공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100여 채의 건물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이제 대웅전의 본관을 보고 삼성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흑룡사는 시대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달리했던 사찰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폐사되었다가 다시 중건과 중창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대웅전은 1993년에 건립이 되었고 이곳 삼성각은 2002년에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찾은 이곳 흑룡사는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내원사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이 비보사찰로 지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왕성한 사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조선시대 때도 중수와 중창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사찰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그러나 6.25 때 폐사되었다가 1957년에 재창건이 되었으며 현재는 스님 두 분의 신도가 2,000명 정도 되는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